무장세고 케이스를 넣었어. 강함을 추구하는 극한의 압축 플랜. 힘을 원하는가? 당연히 넣어야지. 그것이 케이스를 넣었으니까.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전략가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고개도 떴다. 아, 이거 내장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거하고 싶다. 이것만 넘기면 된다. 굿. 1막은 웬만하면 깬 것 같은데. 독가스 가스 팽이 나올 것 같았으면은 첫 카드 집중이었어도 괜찮았겠다.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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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원. 대단 원 줄 거지. 대단 원. 오 우효. 근데 괜히 팽이 막아서 꼴 받을 것 같기는. 걸을까? 먹어봤자 다 손해인 것 같은데. 걸은다. 걸음. 상점이랑 물음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상점 두 개 보려면 여기랑 여긴데 돈이 안 되지 않나? 굿. 어? 은수?
으아 똥중 돌리 위험하다 위험해 고개랑 예비랑 도착 올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아 왜 여기로 왔지? 저기로 가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어차피 돈 없어서 여기로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담배 쪼개는 가면 아 상점 어디 없나 허허 닌두 닌자 말린다 말려 내장의 체굿 쌍설군 한 장을 제거하고 무작위 한 장을 강화합니다. 제거만 해도 될 것 같아. 돈도 없는데 아껴 써야지. 예비죠 이제. 이제 예비만 어떻게 구하면 예비만 구하면 된다 내 차 쫓겨난 애들한테 대단원 뺏기면 안 되는데 핸드 잡고 있으면 안 뺏기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수비 가져가고 얘가 파란 카드 중에 하나 가져가니까 때려놔야지 아씨 아시기요? 아니 근데 드롭 있었나 잠깐만 응? 잠깐만 대단원 필요 없네
너해 그거. 나안 쓴다. 네, 너 써, 그래. 당근이야 뭐야. 세장 가자. 가자. 이제 괜전 나오겠네. 3층에서.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상점 하나, 둘, 셋 보면서 3장 지우면 되겠다. 3장보다 좋다. 와, 이거지? 근데 고기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형상 아깝네. 저거는 사는 게 나을까? 일단 고개가 하나 더 나와야 되고. 아니다, 고개 나올 필요 없고 예비 나오면 되는데. 예비 압도 압도 같은 소리네. 오예, 두고. 달팽이는 밸류로 밀겠는데, 심장은 방어도 뭘로 샀지? 혹시 주판 있으십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생존자 강화하면 된다. 물거리. 49골드. 이거면은 사막 가서 제거할 수 있어. 저딴 쓰레기 안 사도 돼. 얘가 돈을 안 준다면? 사일런트 윈.
달팽이는 맞으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네. 어때요? 참 쉽죠? 달팽이 쫄티. 옳게 된 대단원 덱. 아. 방패 사라지는 거 왜 이렇게 아련하냐? 부르기. 훌륭하게 성장해줬구나 하면서 쓱 사라짐. 생존자만 쓰면 방어도 금방인데. 부르기 쓰는 게 손가락 덜 아플 것 같다. 생존자로 반사 버리고 고개로 전략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무한인데 대신 좀 귀찮죠. 고동 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골 필패. 부르기 쭉 쓰고 갑시다. 어차피 다음 턴에 방어도 올려야 되는데. 아니다,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 부르기 덕분에 제 손가락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부르기. 무력화 선에서 정리되네. 19분 대단원. 야. 썸했다. 케이슬더스.